법무부 장관은 보세요.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입니다. 지금 PPT는요, 국회법 제92조를 띄워놓은 것입니다.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만일 같은 회기 중에 동일한 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올리면 국회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또 다른 행정기관은 물론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는 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국회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시죠?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되겠죠? 그렇죠. 예.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.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.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?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합니다. 그렇죠? 그 법이 바꾸어진 이유가 상정 않고 하는 그냥 미뤄서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고 자체로 그때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 네, 보고된 순간 맞습니다. 네, 보고되는 순간 의제화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요. 다음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? 예. 그런데요.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.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이면서 원내수석이에요. 그런데 언론에 출연해서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해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건 다시 추진하겠다. 이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. 탄핵 안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정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. 더더욱 문제는요.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 또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이 반복된 이런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봅니다. 동의하시죠?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서는 4.4.5.2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. 그런데 입법기관에서 법률보다도 꼼수를 상위에 올려둔다. 그렇다면 그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? 입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어떠세요?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 철회설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. 21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서 회기 쪼개기, 위장 탈당, 꼼수를 남발해왔어요.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꼼수를 저렇게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. 이런 힘을 앞세운 꼼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 동의하시죠? 그렇게들 보실 것 같은데요? 네. 국민들께서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